이런 집안 정리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기 환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집 정리보다 마음의 정리가 우선. 제작진은 가족 문제 상담소를 찾아 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다들 마음의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. 최근에 제가 우울증이 심했어요. 그래가지고 더 그냥 살림에는 완전히 그냥 나 몰라라 했었고 엄마는 살림 모든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하니까 니네들도 나이 먹고 나만치 아파봐라. 니네들도 더 나이 먹어봐라. 저는 애가 셋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편한데 저 혼자 다 지금 계속 치우고 저도 막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예. 또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예.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더라고. 예. 엄마한테 이제 자꾸 짜증내고 그렇게 되니까 집안이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는 다 각자 아,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그 어려움들이 제대로 절충되지 않았다라는 거,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. 그래서 가족끼리 한 번쯤은 귀 기울여서 안색을 살피면서 지금 마음이 어때? 어떤 그 속상한 거 있어? 알아주고 또 물어봐주고 이쪽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. 우리는 왜 점점 쌓아가는 물건과 이별을 못하는 걸까요? 최소한의 물건으로 홀가분하기 시작한 신혼.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물건은 점점 늘고 성장한 아이들과 부모는 각자 필요한 물건들로 집을 채웁니다. 수입이 줄어드는 인생의 노년엔 비우는 삶이 더 어렵게 되죠. 제작진은 한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 기혼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집안의 물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. 자신의 집에 물건이 많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과반수가 넘었고 집안의 물건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40%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물건만 보관하는 창고 용도의 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였습니다.